시편 68편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죄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적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어서 이 본문을 자를까 생각을 했는데 자르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20편 68편은 다윗이 노래를 지은 건데 이것을 송시라고 표현하는 시편입니다. 송시라고 말하는 것은 노래 부르기를 위해서 지은 시를 송시라고 해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은 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 맞춰서 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이러한 송시는 특정한 어떤 인물이나 특정한 사물을 시로 옮기면서 노래할 때에 써지는 것이 송시입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특별히 특정한 인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목조목 그가 노래로 올려드린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것을 송시로 지었느냐 하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걸 보는 거죠.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라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걸 말을 해요.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정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가 그 약속을 받고 그 기름부음을 받고 힘든 세월을 했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언약궤가 없는 것은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못한 그것이 늘 그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에 자정하시게 된다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췄는지 미갈이 그를 업신 여기는 말을 했던 것, 그만큼 기뻤던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나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6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막 높이고 1절에 하는 말씀처럼 일어나서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 앞에서 다 도망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노래가 되어야 돼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 주 안에 모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정결해지고 이제 나는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자정하시옵소서, 주님을 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이 날 통치하시고 날 다스리시니 주여 내 앞에 원수들이 나를 막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뭐예요? 바로 육체의 사람이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사람들, 육체의 정욕들,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생각들, 그것이 항상 주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항상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영에 모시는 게 아니라 영혼에 내 생각도 마음도 주님으로 완전히 살기를 원하니 주여, 내 안에 이제 오셔서 내 생각, 육의 생각 빼버리시고 육의 마음도 빼버리시고 육의 것은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날 총치해 주시고 이 원수들을 다 제거해서 이러한 모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은 다 도망하게 하소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원수들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거든요. 그 요단 강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을 때 갈라졌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그 물을 갈랐다라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로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라는 거.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홍해를 갈릴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앞으로 내밀어졌어요. 그때 그들은 모세를 의지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한 게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근데 요단강을 갈릴 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다라고 믿질 않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랐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도 아니요,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요, 그들이 의지한 언약궤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권능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능력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하죠. 그 생명이 능력인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왔어요? 성령으로 오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그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하셔야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만 나타나면 주님의 영의 능력만 나타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시도록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기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원수들은 이전의 말씀처럼 연기가 그냥 슉 날아가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불 앞에서 밀이 녹는 것처럼 이게 밀초예요. 불 앞에 초가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흔적도 없이 망해 쓰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막힌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면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갖다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2절의 말씀처럼 그냥 안개가 슉 지나가는 것처럼 불 앞에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악한 것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주여 일어나소서 이제는 좌정하시고 일어나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열심히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 열심히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려고 해요. 많이 부르짖고 많이 주님을 찾고 많이 하면 주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할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한 말씀 한마디.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만 했으면 되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남겨둠으로 결국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육체의 생각으로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판단으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버림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한 번에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버림을 받는 이처럼 하나님은 가혹하고 도대체 긍휼이 없는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점치는 죄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린 완고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걸 고집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이 내 고집을 못 버리는 이 완고함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생각이 이랬든 저랬든 관계없이 주님이 말하시면 그냥 아멘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23절에서부터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가서 같이 거처를 삼고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것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 앞에 굴복되어진 순종하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의인들은 기뻐하라 즐거워서 뛰놀라라고 심히 뛰놀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심히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나는 안식을 지키는 자예요.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 내 심령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기뻐하냐? 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해석이 지금 잘못돼 있어서 원어를 번역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어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야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야라고 말했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라는 말로 표현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제가 야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거야. 감히 우리의 소리를 내서 그분을 부를 수 없는 그분, 거룩한 분, 존귀하신 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야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 분인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권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봐도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야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으로 하늘들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들을 타고라는 이 타고라는 단어는 말 위에 올라탄 것을 의미해요. 말 위에 올라타서 고삐를 딱 잡으면은 그 말 위에 올라탄 사람이 이끄는 대로 말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늘도 하나님의 그 고삐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아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되심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어디서 나타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하늘의 권세자가 아니거든요. 땅, 이 세상의 임금인 거예요.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의 권세,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 땅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the Lord, 통치자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가 돼서 내 안에 임하시니 당연히 이 작은 내 땅인 이 몸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해요.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것으로서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그냥 막연히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통치자로 모시고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5절 말씀을 보니 그가 거룩한 처소에 계시다. 그 거룩한 처소가 하늘 성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하늘 성전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고아와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란 말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이 없던 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십일조 드릴 때 십일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도 함께 성전에서 기뻐하며 그들이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고 기뻐 찬양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고아였어요. 왜 고아였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과부였어요. 남편이 없었어요. 육체의 남편은 있고 육체의 아버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그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져 있을 땐, 죄가 담이 막혀 있을 땐 과부여 고아여, 우리는 나그네요, 집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과부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마치 고아같이, 과부같이, 나그네같이 그렇게 유리방황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셔오니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때 당시에 과부의 재판을 잘못 재판을 해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요. 그 과부가 억울함을 그 재판장에 가서 막 신원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과부가 되어져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그 과부의 재판을 굳게 한 그 재판장들을 책망하는 표현을 선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선악간에 잘못된 구분 판단을 받고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를 온전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되어진 거입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지시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지시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6절의 말씀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더 이상 고독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열두 지파가 다 하나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한 통치권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독한 자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또 사슬에 매여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매여 있어요. 영적으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외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한 가족에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는 믿지 않아서 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너도 믿고 나도 믿으면 우리가 다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풍요함과 이 부요함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거역해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메마른 땅에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척박하고 그 심령이 메말라서 그 심령이 쩍쩍 갈라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결국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오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그 밑에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7절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7절로부터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 거듭나고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 걸음을 이끄시고 이제 시내산에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라고 8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앞에서 그 산이 왜 진동을 했다고 표현해요. 이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앞에 임하고 그 시내산에 흔들리고 이 땅이 진동하는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이 보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와 같은 진동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게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통치자로서 자정하실 때에는 그와 같은 진동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권능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임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땅이 진동을 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으로 내게 임할 때는 당연히 내 안에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냥 무너져야죠. 깨져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그러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진동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진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 땅의 진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완전히 그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실 때에 땅의 진동이 또 한 번 일어났었어요. 그 진동, 사망이 예수님을 죽일 때 왜 진동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마귀에 의해서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은 바로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진멸하는 진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생명 그 자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진동이 일어나야 해요. 나의 삶에 내 심령의 생명의 진동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진동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셨다면 원수들이 다 흩어지는 거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언약궤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언약궤가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시며 이끄신 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어요.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영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회중 가운데서 함께 살게 하는 거룩한 공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거룩한 공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공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이 가난한 심령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니 내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로 섬긴 자, 완전히 주님께 나를 내어드린 자가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한 자가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가 11절 말씀을 보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라고 말해요.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그 복음을 공포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다윗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노래 부른 사람들이 여자였거든요. 돌아오는 자를 환영한 사람이 여자였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언약궤가 임하는 것처럼 주의 보좌가 임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이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해서 외칠 수 있는 여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맛보고 노래를 부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세상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공포하고 외치는 여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좌정을 할 때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이 탈취문을 나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자는 탈취물을 나누는 자예요. 무엇을 탈취해 이제 빼앗겼던 것을 다 다시 되찾아오고 원수들이 버리고 간 것들을 다 주워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서로 나누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걷어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뻐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풍습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얻은 탈취물은 다 똑같이 전쟁에 나갔던 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다윗이 또 법을 하나 세운 게 뒤에 남아있었던 자들도 그때 시글락을 불태워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법칙을 세우죠. 뒤에 약해서 남아있던 자들에게도 그 것들을 똑같이 나누게 한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이것을 똑같이 차별 없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만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것을 빼앗은 기쁨, 빼앗은 그 생명의 능력, 이것을 또한 같이 나누면서 똑같이 구원을 맛보는 기쁨을 모든 자에게 나누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이면 모두가 같이 기뻐야 돼요. 모두가 같이 위로받아야 되고 모두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를 1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양 우리에 누울 때 그리고 우리의 양우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진 예수님 안에 누울 때 내가 양이고 양우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양이 무슨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를 주님께서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이 또 비둘기가 돼버렸어. 자,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순결함.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순결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순결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날개는 은을 입히고 은은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해서 순결하게 한 날개를 입히고 그 깃은 황금으로 입혔다. 하나님이 정금으로 입히고 순결하게 흠도 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누울 때는 하나님 나를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도 치도 없는 그런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을 보니 어떻게 물러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27절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자정하시면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순결한 은 같은 권능을 가진 교회. 날개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은 자가 그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일에 순결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누운 자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이가 원수들을 흩으시는데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살몬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11절에 우박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탁 초토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로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눈이 덮이는 것처럼 다 덮인 거예요. 그것의 살몬에. 그래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표현하고 있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이끄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높아진 산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여 하는 그 산을 쉬게 하느냐. 하나님의 산만이 가장 높은 산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19절을 보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문제를 내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분은 항상 그 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쉬셔야 합니다. 평강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벗어난 그것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인 것입니다. 원수를 예수님이 그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그 원수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서서 깨트리시도다 그랬잖아요. 시편 74편 13절을 보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 권세 우리를 물로 잠수시키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깨트리셨어요. 양 우리 안에 누우시는 자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맛봐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도 잘 통과를 했고 전쟁도 승리로 이끄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바산도 하나님의 산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산은 항상 풍요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되심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고 전쟁의 능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의 피를 발을 담그게 한다는 것처럼 그들의 피를 누가 흘리게 하냐? 주께서 흘리시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3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사야서 63장 1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거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자, 누가 홍의를 입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홍의를 입으셨죠.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6절 말씀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홍의를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그 악한 원수를 짓밟고 그 옷이 더럽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예요. 우리 손의 양면성과 같아요. 안에는 하얗고 뒤에는 색깔이 있는 것처럼 손등은 색깔이 있고 손바닥은 하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인자와 어미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 인자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그와 동시에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 구원을 믿지 않은 자에게 어미의 심판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되어지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성소에 행차하시는 분이시다. 24절 성소에 행차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행차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로 하여금 속어치고 춤추며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 되어진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에 27절을 보면 베냐민도 유다도 또 스불론도 납달리도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그걸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한 구원으로 한 나라로 한 통치권으로 만드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 되어지셨어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는 것처럼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 솔로몬을 또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많은 왕들로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시면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우리에게 절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에게 나와서 예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다윗이 그 주위의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왕들을 진멸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 다윗을 강하게 높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게끔 하십니다. 그 힘을 나타내게 하세요. 어떨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신다면 그와 같이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자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동역하는 자들이 생긴다 이 말이.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지도록 나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 있어요?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거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고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궤가 함께했기 때문이 아니죠. 율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이름 생명이 함께했기 때문에 한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자를 모시고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아래 밟으시고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시고 애굽에서 고관들을 나오게 하고 구수인을 하나님이 향하여서 들므로 인해서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도록 하늘을 다스리는 자를 찬송해라. 다윗이 말해요. 그분이 호리를 바라시는 소리는 웅장한 소리고 그 웅장한 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이 안에서는 세미한 음성같이 우리를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이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해요. 내가 그분을 주로 섬긴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늘 내 생각은 없고 내 판단도 없고 내가 없어져야 그게 잘 들려요. 내게 너무 많으면 안 들려요. 생각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걸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난 못 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를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나를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톡톡톡 올라와요. 그냥 알아지게끔 턱 말씀하세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걸 모를 때는 그만큼 내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뭔지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회개 기도부터 많이 하세요. 나를 많이 버리고 나를 많이 내려놓고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요.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면서 웅장한 소리로 말하는데 내가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그의 위엄이 있다고 34절에 말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늘 있으십니까? 그러면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그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는데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나이다. 와 신기해.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신기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이스라엘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은 바로 나를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나의 위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언약궤를 메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모시고 기뻐하고 정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영광은 내 위에 임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내 앞서가시고 그 영광은 내 뒤를 호위하시고 그와 같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지금 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다윗을 이끄시고 어떻게 그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히게 하시고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를 하나하나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원수는 다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 안에 이거는 이미 임하였는데 왜 나는 이 다윗처럼 기뻐하지 않느냐. 왜 나는 원수들에게 맨날 얻어맞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위엄이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못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라면 하나님은 그 성소에 임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은 그 성소에 나타내시는데 3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은 성소에서 나타나요. 아무나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피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에봇을 입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 되고 에봇을 입는 의식을 치러야 됐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에봇을 입은 사람이 피를 갖고 들어가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이 비천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정말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예수님이 피 뿌려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왜 그걸 그렇게 믿지도 못하는지 그거 믿기만 하면 그냥 깨끗해지고 믿기만 하면 그 에봇을 그냥 입혀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냥 제사장을 만들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성소로 삼으셔서 그 위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임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육이 좋아서 뭐 그렇게 육신의 것을 그렇게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성소로 삼으신 주님 그냥 값없이 성소가 되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위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끔 그 위엄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누구도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맨날 얻어맞고 있고 징징대고 있어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찬송하도록 누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다 주시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니 맨날 내 생각이 올라오니 맨날 내 마음이 날 주장하니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기뻐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능히 무찌르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산성이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셨는지를 말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지 왜 찬양해야 될지 무엇을 믿고 정말 그분이 주신 것을 누려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아니고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그 권능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위엄과 권세가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 내 것이라는 거,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냥 내어놓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드리는 거 아니고요. 입으로 믿는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요.
진실로 주신 이 권능과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도록 열심히 여러분을 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이 권능과 권세를 누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믿음 있다고 착각했는지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내게 이와 같은 위험이 임했나? 이와 같은 권능이 임했나? 이와 같은 권세가 정말 내게 있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이 준 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믿음으로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로만 모시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며 노래하며 올려드린 이 송시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 약속을 받았어도 오랜 기간 유리방황하고 사망의 권세계에 쫓기고 고통하였으나, 다윗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왔을 때 결국 그 약속대로 다윗을 예루살렘에 왕위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왕위를 가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지 못해서 아버지와 진실로 그 마음이 안타까웠고 애통하였으나,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산들 위에 자정하시고 높은 산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찬양합니다.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다 하면서도 아버지를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음에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성소로서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가졌는지를 생각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련하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은 자인지, 어떠한 주님을 모신 자인지, 우리에게 임한 그 권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 위엄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아버지여, 이 작고 부족한 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은으로 날개를 입히시고 금으로 그 깃을 덮으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씻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 풀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은 그 깃을 가진, 날개를 가진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내 심령이 주님만 거룩한 영을 모신 성전이 되어지고 그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어미와 거룩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있도록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그 이름의 권세에 그 이름의 구원에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로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받은 바 은혜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로 좌정하시고 통치자로 좌정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그 영광 나타내시고 그 이름이 찬송받으시도록 온전히 다윗의 이 고백의 찬양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심령이 되어져서 오직 그 주신 권세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심령에 메어진 것을 다 끊어내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악한 마귀의 그 정수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묶인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자유함을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혼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묶인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주로 모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육적으로 매어 있어서 고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말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진 자 되어져서 그 권능과 그 주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깨트리고 무찌르고 싸워서 대적하여서 완전히 그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혼에 육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 하나도 생각도 마시고 돌아보게도 마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찬성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그 평강과 자유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날개가 은으로 덮여지고 그 깃이 금으로 덮여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양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양우리에 누운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누려 오직 찬송과 경배만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